자,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네, 소개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저 안산에서 온 정윤교입니다. 안산에서 오셨어요. 와, 예. 멀리서 오셨습니다. 어쩐 일로요? 휴가 중이에요? 일 중이죠. 일 중에. 예. 어, 아, 왜 청주는 어쩐 일로 오시는 거예요? 일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 저 우리 유니온 케미칼에 네. 예, 공사 때문에 왔습니다. 아, 유니온 케미칼을 예. 확장하십니까 거기가? 증설? 그 확장? 보수. 네? 보수, 네. 유지 보수. 네. 아, 무슨 일이에요? 뭐 전기 쪽이에요? 뭐. 아니요, 저희 플랜트입니다. 플랜트. 네. 아, 플랜트 쪽. 네. 네.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유니온에 네, 계신 우리 네,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군요. 예. 여기에 대해서. 놀랬습니다. 뭘 놀래요? 이런 데가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아, 아 뭐 놀라기까지 뭐. 그죠? 그죠? 놀라기까지는 안 해도 돼요. 그냥 아, 있구나 이 정도 네. 뭐 그냥 그죠? 네, 감사합니다. 많이 네. 놀래주셔서. 이거 네. 전국 방송 맞죠? 네, 전 세계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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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보시는 분은 몇 분 안 돼요. 아,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면 네. 이제 그게 이제 많이 보셔요. 아, 유튜브는 이제 전 목표 500만 건. 네, 워낙 많. 네. 500만 건이면 거의 뭐 대단한 거고. 네. 네. 한 30만만 봐도 엄청난 아, 거예요. 네. 네. 성공한 거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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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에 벗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500만 건이면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데. 혹시 성적이 나오나요? 네? 제가 성적을 좀 알 수 있나요? 나중에? 아, 그럼요. 바로 실시간으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실시간으로. 네.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이, 그 얘기하시는 분도 왜 당해봤나 봐. 네.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거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예. 아, 냉정합니다. 예. 아주 냉정합니다. 네. 긴장이 좀 풀렸습니다. 아, 풀렸어요? 예. 오히려? 예. 긴장이 되는 게 아니라? 아니, 아니요. 아니. 왜요? 저는 이런 걸 좀 즐겨요. 아. 예. 이런 걸 또 즐길 줄 아시는 예, 분이시구나. 네, 막상 노래 부르면 즐기기가 힘들 텐데 네. 노래 들어가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 목소리가 너무 작대 네티즌 분들이.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노래 부를 때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예. 네. 가만히 계시고. 되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마이크를 내가 너무 커서 이렇게 뛰면 따라가 계속 여기까지 왔는데 막 이러면서 같이 막 따라가. 아, 버겁더라고. 네. 좀. 네.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죠? 아, 예, 내가 알아서 이렇게 아, 예. 네, 해드릴게요. 휴가 갔다 오셨어요? 아, 갔다 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저기요, 저기 울진. 울진? 예예. 예. 어, 울진에 뭐 있어요? 덕구 계곡. 계곡에? 예. 어, 거기 좋아요?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네, 차를 휴가, 막히고. 그래도 휴가를 갔어요? 일단 가야죠. 어떤 사고가 났길래? 아, 우리 딸내미가 첫 운전 초보 첫 운전하고선 그냥 들이받고 뒤에 받치고. 그래서 앞에 건 부러지고 뒤에 건 받고. 그렇죠. 그리고도 오. 갔습니다. 대단하시네. 예. 그리고선 렌트에서 왔어요. 어허. 몇 박 며칠 보내신 거예요? 아, 3박 4일이요. 3박 4일. 예. 계곡에서? 예. 야, 계곡이 얼마나 좋길래. 그렇습니다. 네. 예. 계곡에서 보내셨다니까. 자, 그러면 따님한테 한마디 하셔야 되겠네. 용기를 잃지 마. 네. 우리 큰딸 사랑해. 아빠 노래한다. 원래 아빠가 이렇게 이런 데나 라이브 같은 데 노래 가서 잘 부르세요? 네? 아, 전 즐긴다니까요. 즐겨요? 네, 되게 좋아합니다. 즐긴다는 게 가장 무서운 건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돼. 네. 즐긴다는 분은 쉽지 않거든. 네. 그리고 이 나이에. 말렸어요? 네. 아, 실력을 알고 계세요, 원래? 나이가 있냐고 30대 초반인데 아니 48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늙었어? 아, 왜 그러세요? 말띠신가? 말띠? 네, 말띠입니다. 네, 말띠. 네, 네, 66년 네, 알겠습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드디어 이제 검증 시간이 다가왔어요. 네. 딴따라딴딴 네. 기대가 됩니다. 저도 불러줄 노래가? 조항조의 만약입니다. 일단 무난한 곡을 좀 선택했어요. 네. 일단 약간 무난한 곡을 앵콜곡도 준비했습니다. 본인이 준비한다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90점이 넘어야 부를 수 있어요. 예, 예, 네. 네. 아니 앵콜곡까지 준비해왔대요. 네. 실망하면 어떻게 해. 이제 큰일 났네. 자, 냉정한 채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티즌 분들 기대가 굉장히 커요. 글들이 막 올라와요. 예. 네. 앵콜곡 식이나 준비해왔다고 상당히 그렇게 네.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드물다는 얘기죠. 네. 네. 자, 조항조의 만약 가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만약에 당신이 그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할 수 있나. 텅 빈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는 동안 단 한 번의 사랑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 얼마나 더 많이 외로워해야 날 끌어안고서 울어볼까. 이제는 더 이상 지칠 몸조차 비워둘 마음조차 없는데 또 다른 이유로 널 못 본다면 나 살아가는 의미도 없지.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는 동안 단 한 번의 사랑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 얼마나 더 많이 외로워해야 널 끌어안고서 울어볼까. 더 이상 지칠 몸조차 비워둘 마음조차 없는데 또 다른 이유로 널 못 본다면 나 살아가는 의미도 없지.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만약에 당신이 그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다 해줄 수 있나. 아니 여기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편안한 자리 있습니다. 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자 봅시다. 네, 제가 볼 때, 제가 들어볼 때 네,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 어중간했어요 지금. 일단 느낌에 네, 저랑 느낌 비슷할 거예요. 네, 자 네티즌들은 뭐라고 평가하는지 실시간으로 직접 네,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가봅시다. 네, 뭐라고 올라왔어요? 뭐라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안정감 있게 잘 불러주셨지만 뭔가 조금 부족함이 느껴지네요. 힘이 조금 더 가해졌더라면 완벽했을 것 같은데 2% 부족합니다. 또 깡민이님은 대체 누구야 또. 음정 박자 좋은데 뭔가 아쉽네요. 다들 똑같아. 내 느낌이랑 다 똑같아. 또 음정 불안합니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세요. 이야 낑님? 낑님? 어쨌거나 점수가 전부 다 83? 80 전부 다 80 83. 정확하잖아요. 네, 커트라인이 80점이 아니고 85점이에요 5점. 네. 그 어떻게 이제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앵콜은 꿈도 못 꿔. 90점이 안 나왔는데 무슨 앵콜이요. 네. 내년에 목 좀 다듬고 꼭 오겠습니다. 아 내년에 또 와야 돼요? 네. 왜 이렇게 멀리 있다 와요? 자주 와도 내일 와도 돼요. 내일 와도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내일 와도 다시 받아줄 수 있어요. 아, 예. 네. 내일은 삼진아웃만 안 당하면 되죠. 예. 내일은 저거 네. 이문세 나는 네, 알겠습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꼭 부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애석하다고 다음 게임 오시라고. 자, 술 한 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아, 예, 네. 예. 자, 들어줬기 때문에 한 병씩. 자, 한 병씩 돌리도록 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아, 사고가 났는데도 휴가를 갔다 오시는 그 즐기는 그 마음 네. 대단하세요. 와.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